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일산 가면 꼭 먹고 오는 만둣국이 하나 있는데 매콤하면서 엄청 맛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산에 자주 갈 수는 없어가지고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해가지고 생각해낸 방법이 오늘 이 레시피입니다. 노력에 비해 되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만둣국이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뜨끈한 국물 드시고 싶으시면 이 레시피 강추드립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국물이 중요한데 오늘은 이런 시판 육수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안에 고기도 들어있고 국물도 괜찮아가지고 요걸로 끓이면 됩니다. 이마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요걸 일단 개봉해 볼게요. 냄비에다가 채를 받치고요. 여기다 육수를 부어요. 총 1리터의 육수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물기하고 지방 같은 게 남게 되는데 이걸 걸러주고요. 네, 이런 볼에다가 넣어주세요. 이제 이 남은 국물은 끓여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물기를 좀 제거해 줄 거예요. 여기다가 무침을 만들 거거든요. 양지 무침 같은 거. 키친타월이나 뭐 행주 같은 걸로 물기를 좀 빼주세요. 물기가 좀 없어야 되거든요. 이걸 한번 건조했다 쓰면 좋은데 금방 만들어 먹을 용도니까 이제 에어프라이어 같은데 약한 온도로 조금 건조해둬도 괜찮고요. 저는 오늘 그냥 이렇게 키친타월로 물기만 제거할게요. 여기다가 파를 좀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 넣고 이제 미원도 살짝 넣어주세요. 후추도 뿌려주고요. 좀 매콤해야 되거든요. 되게 자극적이어야 돼서 매운 고춧가루를 넣으세요. 베트남 고춧가루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큰술 정도 잘 비벼줍니다. 고기가 큰 게 있으면 가위로 좀 잘라주시고요.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을게요. 이거 엄청 매울 거예요. 근데 요거를 다 넣는 건 아니고 위에 고명으로 얹어서 먹을 거기 때문에 엄청 맵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운 게 포인트라서 최대한 맵게 만들어야 돼요.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맛있습니다. 베트남 고춧가루나 청양고춧가루 사용하시면 돼요. 국물은 간이 안 돼 있거든요. 소금 살짝 넣어주고요. 그럼 맑은 국간장이 있어요. 국간장을 살짝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간을 한번 보세요. 국물이 끓으면 여기다 만두를 넣어줍니다. 만둣국이 다 끓었는데요. 만들었던 양지 무침이랑 같이 드셔도 되고 요걸 넣어서 끓여서 먹어도 돼요. 근데 이걸 넣어서 끓이면 훨씬 얼큰해지고 칼칼해지거든요. 오늘은 그냥 한번 넣어서 한번 끓여볼게요. 다 넣긴 그러니까 요걸 나눠가지고 끓여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무침을 넣을게요. 이렇게 대파를 좀 썰어 넣어주세요. 국물이 엄청 매워 보여요. 진짜 얼큰하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드셔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거 그렇게 잘 먹진 못해서 따로 먹는 편입니다. 어우,